무슨 일이죠? 회장님한테 의심받는 상황이잖아요. 보통 인간들이라면 분노할 지점인데 지용훈 씨는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죠?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 가봐요. 사람들은 지용훈 씨가 인간 남신의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걸 왜 모를까요? 로봇인 나도 아는데. 경고하는데 선을 넘지 말아요. 그쪽 역할은 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신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. 맡은 역할에나 충실해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. 지영훈 씨도 사람이니까 화나고 속상하잖아요. 난 인간들처럼 복잡한 감정도 없고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아요. 그냥 원할 때까지 들어주는 역할만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만 해요.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, 본부장님. 정말 반가운 거 맞아요? 네. 사고 쳐서 대기 발령 받은 본부장이 반가운 게 이상한 거죠. 앞으로 여러분들이 날 반길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다들 앉죠? 양자암호 통신 논문이네요? 가장 최신 기술이에요. 네, 타사에서 이 기술로 해킹 방지 칩을 상용화한 데서요. 개남신, 왜 나는 척?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. 해킹 시도 순간에 경고음 발생시키는 기술이니까 우리 엠카에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. 아, 안 그래도 그 회사에 미팅 중입니다. 미팅 내용이고요. 싫어하냐? 진짜 일하는 척? 할배한테 블랙카드 잘렸나? PT 때 외국행, 시험주행 때 주랭랑, 이번 결혼식 때는 도망? 고창조 씨? 아, 네, 본부장님. 다 읽으셨습니까? 저 결혼식 날엔 도망 안 갑니다. 할아버지한테 블랙카드 받은 적 없고요. 개남신 아니고 그냥 남신입니다. 저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? 나 생각보다 능력 있어요. 예전에 남신 아니니까 앞으로 다들 긴장해요.